자, 여러분, 이게 무슨 장치일까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졌네요. 이게 기어도 있고, 무슨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해가지고, 뭐, 풍차도 있는 것 같고, 종도 있네요. 종이 있다는 것은 종을 타게 간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타게 가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예, 한번 봅시다. 그럼 이쪽은 이렇게 생겼고, 뒤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기어가 있고, 모터가 있네요. 모터가, 3볼트, 5볼트, 12볼트, 가능한 모터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그럼 여기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DC 5볼트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가버넌 시스템, 깡통박사 현담, 2020년 12월 10일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팔이 있고 그러네요. 팔이 이렇게 옮겨졌다. 가바나 시스템이네요. 이게 회전력이 많아지면은 이게 팔이 벌어지죠. 팔이 벌어지면은 그 원심력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 센터로 해서 여기 시소 원리로 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요 바가 이 기어 밑에 드럼을 닿아가지고 프릭션 마찰로 속도를 저하시키고 떨어지면은 속도가 올라가고 속도가 많아지면은 또 속도를 제재해가지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키워볼까요? 자, 파워를 줘보겠습니다. 오, 뭐 종소리도 들리네요. 우와. 어떻게 종소리 쓸까요? 이야. 이게 움직이네요. 이게 움직이면서 공을 타격하나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떨어져 있는데. 숙제입니다. 이것은 3볼트로 구동했을 때는 프릭션 패드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네요. 스피드가 작아서. 그러면은 5볼트로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볼트. 그러면은 5볼트로 그럼 속도가 더 커지죠. 그러면은 프릭션 패드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네요. 이렇게 올라갔고, 올라가 있네요. 저 회전력이 세졌네요. 볼까요? 속도를 줄이고 이런 가바나 시스템입니다. 뭐가 많네요.
자, 이상입니다.